시작합니다. 바로 시작이 되네요. 이번에 게임은 스토리 먼저 보도록 하죠. 먼 옛날 왕의 곁에는 신비한 힘을 가진 대모험사가 있었다. 그녀는 열두 사도와 함께 성을 지켰다. 조금 소리가 크네요. 아까 퍼즐 게임 소리 키워놨더니 이제 마이크 소리 좀 줄였기 때문에 게임 소리 약간 줄이겠습니다. 왕이 서거하는데 어느 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렸고 몬스터들과의 끝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되게 노래가 좋다. 전설에 따르면 오직 대마법사의 유물을 가진 용사만이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있다고 한다. 대마법사의 유물을 가진 용사만이 전쟁을 끝낼 수가 있다. 사람들은 그 전설이 사실이길 바라며 용사를 기다렸다. 아주 오랫동안 점점점 끝. 용사는 타이밍. 이 게임으로 할 것 같으면은 별점 4.4짜리 게임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프리미엄 게임입니다. 저는 지금 할인 기간으로 할인을 해서 받았고요. 우선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화면 같은 거 보시면 되게 좀 그러니까 간단한데 간단한 게임 같아서 평도 되게 좋고 재밌다는 평도 많아요. 한번 궁금해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받아봤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니까 같이 한번 알아가도록 하죠. 저는 애플레이를 통해서 PC 게임처럼 모바일 게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클래식 모드로 가죠. 1다이아르, 1일보상. 1일보상도 있어요. 있을 거 다 있죠. 여기를 터치해서 용사를 선택할 수 있으면 드래그에서 다른 용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초보 용사. 터치하면 유물 보기 화면 전환됩니다. 유물은 게임 진행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용사의 이로운 효과를 줍니다. 여기를 터치하면 준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터치해보세요. 나 전사하고 싶은데? 평가가 뭘까요? 주인공이니까 용사해야 되나? 보석 금고, 이런 식으로 공격력 15에 체력 100, 나 이런 거는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치유 있고요. 치유가 있네요. 처음부터 뭔가 그 도박인 같네요. 스카이림처럼 치유 있고요. 뭐 기본 마법 같은 게 따로 있나 봐요. 그런 거 아니고요. 밖에 있네요. 하나씩 있나 보네요. 이 용사를 사용하려면 다음 먼저 용사 10스테이지를 가야 됩니다. 초보 용사. 이건 뭐야? 병사 20스테이지, 야만전사 30스테이지, 막히 반사, 수도사. 이건 뭐 다이아로만 얻을 수가 있다. 자, 뭐 일단 용사, 초보 용사로 가죠. 주인공이 가장 재밌는 법이기 때문에 터치 업그레이드할 능력치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 터치해서 선택한 능력치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현상금은 전투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터치하면 전투가 시작됩니다. 터치해보세요. 동영상 광고 버프, 짧은 동영상 광고를 보고 무료 버프를 얻으세요. 이런 게 있네요. 이게 4,400원짜리 게임이기 때문에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요. 강력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15에서 16 현상금. 저는 무료로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벤트에서 4일 동안 무료예요. 소개도 할 겸 받았고요. 견딜 수가 있다. 체력이 올라가는 거고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 1 올라가고 10% 올라가네요 둘 다. 이거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회복력. 회복력이랑 치명타 공격은 하나씩은 있어야겠네요. 예, 터지려는 확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현상금 많이 필요하고. 이건 비싸네. 시작해보죠. 지금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오른쪽 터치해서 공격을 하세요. 이렇게. 회피도 있어? 괜찮은 게임 같은데. 피해보자. 잘 만들었는데. 눌러서 회복을 하세요. 회복하고요. 괜찮은데. 이런 식이야. 잠깐만. 타임. 왜 위로 가? S. 이렇게? 자. 괜찮은데? 현상금 올라가고요. 나무 괴물. 나무 괴물은.
아, 저렇게 때린다고? 패턴이 일단은 초반이라 그러... 인식이 겹치셔서 됐어. 아, 이거 애플레이어 업데이트하고 리뷰가 더안 되는 것 같아. 잠깐만. 이런 게임이라는 거 알아갈 수 있었고요. 자, 제대로 합니다. 이제 한 대도 안 맞고 깨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레벨업. 스크롤 다음에 현상금 소지 현상 33 있네. 일단 체력 찍어주고요. 아쉬운 대로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들어갑니다. 식인코 잡고. 아, 잠깐만. 이거 잘못했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헷갈렸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데. 그래. 그치. 이거는 아래였죠? 아니, 뭔가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위구나! 그치. 아래! 내려가 있는 건 계속 내려가 있을 수 있네요. 뭐야, 왜 이래? 뭐야? 그래? 골렘? 뭐야. 아! 아, 야, 잘 만들었는데. 회복이 풀피가 되지 않는구나. 식인꽃. 들어와. 이건 뭘까? 때리고 싶을 때 때린다. 자유로워. 돌연변이 거북. 이거는 뭐한 패턴밖에 없나 본데, 거북이는. 잡아주고요. 19 현상금. 현상금 많이 들어가네요. 나무괴물. 나무괴물 제일 번거로워. 생긴 게좀 그래. 좋아. 얘는 고장났는데? 안 고장났고요. 그거 안돼. 한번 해봐. 위로. 아, 이렇게. 아, 오케이. 그만. 아, 카운터 없어. 카운터 거인 보스 출현. 뭐야? 일단은 공격력 업그레이드 하고, 일단 공격력을 많이 올라갔죠? 일단 잡으면서 가겠습니다. 한방 크리티컬. 야, 뭐야? 좋구요. 좋아요. 나쟤는 너무 헷갈려. 주시사는 주시사? 좋아요. 아, 비스트 퀘스트도 그렇고 요즘 이런 게임을 우연히 하게 되네. 좀 심하게 못 피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가끔 이럴 때도 있어야죠. 저번에 잘 피했잖아요? 가끔 이렇게 못 피할 때도 있어야지, 사람답게. 얘가 내려가는 방향. 아니, 왜. 아니, 왜 글로 가냐고. 거인. 아니냐?
데미지다. 잠깐 뭐? 사촌현상 오! 준다면 받아야죠. 다음에 이것도 정.. 이것도 등록해놓지. 아, 자 됐어. 좋아 좋아 좋아. 일격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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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격처치. 알고 있지 이제? 그치 이제 알지 이제. 세 번은 없지. 두 번 당한 시점에서 이미 아웃인 것 같긴 한데. 아니 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니. 그렇게 그만 흔들어. 좋아요 잡고요. 아 200원 많이 주네요. 다이아도 하나 주고. 극대인간 도방. 어 맵도 바뀌었어. 말피리온. 아 모르겠다 쟤는. 아! 아... 한번 흔드는 애들은 동화뱀인가 뭐 다크소울 같은데 뭔가 피해주고. 한번 흔드는 애들은 개방형으로 가면 되네. 기다렸다가 흔들거냐? 그치! 흔들죠? 아 좋구요. 극대인간이 몸이 약하다. 딜이 센가 본데. 말피리온 스콜피오. 아, 아 왜 그래 진짜. 위로 좋구요. 천원 벌어가겠는데? 미노타우루스 아니다 지속. 내려가고 그쵸 해봐. 올라가고 올라가. 아야 아아 정면인 줄 알았어. 거인을 부치는 자 도전까지. 아 전사 등장. 어 전사 등장했네. 전사 한번 마법사 등장.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콜로세움 잠금 해제. 유물을 고르세요. 키메라의 뿔 일반 몬스터 공격 시 일정량을 반사합니다. 칼날 반지 스킬상에서 추가 피해를 줍니다. 보스급 몬스터의 공격 회피 기회가 더 늘어납니다. 나 이걸로 대부서 부추 나중에 할게요. 나 캐릭터 바꿀래. 전사 생겼고 뭐, 법사라 그랬나? 마법사? 목록으로 이동이 안 되는데? 일단 전사로 하죠. 전사를 선택을 하기 전에 전사랑 얘랑 뭐 다른 거야? 똑같은데 기분은 막기 스킬 때문인가? 평가 55. 평가가 높으니까 그만큼 세겠지? 자 현상금이 없죠 지금은. 일단은 업그레이드 하고 업그레이드 누르면은 1000원이야? 일단 해. 업그레이드 일단 해주고요. 좋아 78. 전사가 막기가 있으니까 막아보자. 어 이렇게 쿨은 그렇게 빠르진 않네요. 용사랑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아아아아 흔드는 애들이 더 많아. 흔드는 거 주셔야지. 왜? 아 쟨 위야? 막기 차고 회복이 없는 게 약간 불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전사보다 용사가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맞고 바로바로 막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8. 아 내려가는구나. 아 아 이게 아 맞아 맞아. 아 왜 이러냐. 가자 가자. 체력 올려줘.
그치. 레벨 올라가서 그만큼 더 세지지 않았을까? 그, 아. 얘는 반대였지? 반대? 그쵸? 모르겠어, 보기만 하면은. 피해주고, 신꽃은 만만하고요. 뭐야? 얘는 반대. 어, 반대, 뭐, 가만히 있는데? 얘는 같은 방향. 그쵸? 어렵네. 나랑 좀 안 맞아. 나 이런 류 게임이 더 어렵더라고. 어, 같은 방향이죠, 얘도. 같은 방향. 알면 이제 안 맞지. 알면 절대 안 맞지. 몰랐으니까 맞은 거지. 뭐야. 뭐가 된 거야? 어, 잠깐만. 아, 야, 잠깐만. 연속 공격 뭔데? 그런 거 없었잖아. 한 번 깰 때까지. 지금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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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반격 반격 반격. 반격이 뭐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반격을? 아 진짜 방금 한번 더 해봐. 단순하네. 어, 1단계 단순한 것 같은데. 맞고. 방금 안 해, 이씨. 좋아요. 데미지 낮아서 오래 걸릴 거. 얘가 식인꽃 역할이네. 쓰레기네, 얘가. 아, 왜 인식이 안 됐냐? 인식이 왜 안 됐니? 아, 나. 얘는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사실 우연히 피한 거예요, 처음은. 한 톤 보고, 그래. 한 톤 보고 같은 방향에는. 브록이 좋네. 아, 자자! 해주고 아, 좋아요. 뱀인간 나 다른 으로 가고 싶은데 새로운 캐릭터 해방하면은 1이라서 그게 문제다. 돈은 옮겨가지 않는 거냐? 자 일단 20라운드 깨야 되니까 같은 방향 같은 방향. 아, 자, 야, 까드. 유물을 고르세요. 일반 몬스터를 공격하면 체력이 회복합니다. 체력이 늘어납니다. 보스급 몬스터에게 더 큰 피해를 줍니다. 공격력이야. 공격력이다. 사용하고 많이 쓰지 않는데 어 뭐야 왜 10부터 시작해 일격 아 깨면은 보스 깨면은 그 다음 10칸부터 시작하나 보다 제법인데 어 야 190원? 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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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자 계속 하자 보스 출현 막아 일단 좀 모르니까 같은 방향이죠 얘는 좋고요
재미 좋구요. 뭐야, 아 정면이야? 아 제발, 아씨 같은 방이었어. 다음 거 돌아오기 전에 죽인다. 아자자자자, 어떻게 하는 건데? 된 거야? 아니군요. 됐어, 잡았으면 됐어. 마법 고양이 비룡. 거기서 어디 같은데? 올빼미고. 어야, 어 정면. 얘가 신인권 역할이네. 그리핀 막어. 아 위로 한번 흔들면은 그거네. 어 그러면은 위아래고 바로 오면은, 그럼 바로 오는 건 어떻게 알아? 보고 피해야 되는데. 아 돌파. 병사 등장. 점점 마이너해지는 것 같은데. 신성한 말 스킬을 사용할 때 실기 추가로 회복됩니다. 오늘 회피 기회가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사도의 부추. 나중에 어디 가자. 자자자 병사. 아 얘가 체력이 더 높네. 스턴 기술이 있고 막기 기술이 있네. 두 개가 있네요. 체력 훨씬 높고 15 올라가. 올라가는 폭은 약간 더 높네요. 확실하게 4정도 더 높게 올라가죠. 돈은 연동이 안 되고요.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그러니까 30레벨 깨야지 다음 거죠 얘는. 가자. 데미 센 애가 좋은데 나는. 막기도 있고 스턴도 있는데 스턴도 한번 해보자 얘한테. 아 좋아 보이는데 기술이 두 개니까. 어 세기도 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어 막기도 되고 스턴도 되고 개꿀. 익숙해졌어. 어, 잠깐만. 아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었어. 말을 하면 안 돼. 말을 하니까 더 못하잖아? 아, 안 들었죠. 아, 진짜. 아, 약간 딜레이가 있어, 누르면은. 이제 컨트롤 게임을 할 수가 없어. 같은 방향? 아니군요. 보스 잡을 수 있나? 일단은 보스인데. 얜, 아, 막아. 같은 방향. 같은 방향. 같은 방향. 같은 방향. 스킬을 쓸 때 어떻게? 지금이야? 2절. 그치. 퍼부어. 좋은데. 막어. 막고. 막은 거냐 뭐냐. 피하고 하나 둘 셋 됐다. 오케이. 튼튼해서 많이 버티는데. 아 자자자 아 자 아 자 이거는 그냥 오래 하면은 쉽게 깨잖아. 아야, 아, 욕심 좀 그만 내. 딜러올 욕심 좀 그만 내. 자, 기절. 죽여, 죽여, 죽여. 오케이. 어, 업글도 안 하고 그냥 막 돌파했는데 얘한테 죽어야겠다. 어, 너무 오래 걸려. 해야 되는데. 10 돌파 아이템 받고. 일반 몬스터에게 더 잘 치명타를 준다. 체력을 회복한다. 칼날 반지. 사도의 장갑. 사도의 장갑 평타 좋네요. 아직까지 뭐 데미지 넣는 기술이 없었으니까 무조건 뭐 데미지 해야지.
뭐죠? 325. 이 정도면 깨겠는데? 스톤도 있고 깨지 미노타우루스. 좋아. 아, 야, 이제 뭐 한 거야? 체력이 너무 없어. 남부의 요정. 타고 나오기 전에 기술 쓰기 전에 죽이는 게 딜이 될 거야 말이죠? 설인이 문제였어. 얘는 아니야. 아니야 돼. 보스 때려주고 뭔지 살 것 같아 기절시켜주고. 그치. 마구 때리는 거지. 너무 좋은데 스턴? 방어. 나 이제 필살기 못 막는다. 아 뒤로 해야 되는데. 한 방은 아니잖아. 한 방은 한 방은 심했잖아. 업글 할게. 알았어. 너무하네 진짜. 데미지 약간 오른 것 같은데 레벨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나? 크리도 뭔가 엄청나게 잘 되고. 좋아요. 190번. 중간 보스네 5라운드가. 이제 알았어요. 나와 나와. 해치워버리겠어. 잠깐 아자. 아 가자 때리자. 피하고 맞고. 피하고 피하고. 잠깐만 잠시만. 아, 자 다음 마법 고양이. 이거까지 깨야 되잖아. 둘 중 하나 피하면 50% 피하겠지고. 아니구나. 자 74. 아 그래도 기본 돈은 두 배로 주네요. 90. 이런 애한테 맞으면 안 되는데. 다음 기절이다. 기절이야. 너 기절이야. 막아. 일단 막아. 기절 안 쳤어. 아, 모르겠어 저 방향. 죽여. 500원. 90원. 아 많이 주는데. 데미지 보스는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보스가 좋으면 되겠다. 좀 오래 막네 저거는. 뒤로 잡고 29. 그리핀 피하고 피하고. 아 조금 알 것 같아. 약간 여유를 두면은 용. 벌써 용이 나와? 게임 끝나는 거 아니? 1번 몬스터 체력 회복 피해 감소. 피해 감소를 줄여줍니다. 파괴의 도끼 올려주고요. 유물 업적. 유물 수집가. 데미지 올리자. 2만 쭉쭉 올려주고요. 치명타 공격이 더 자주 된다. 이거 하나만 하자. 저기 좀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됐고 자 갑시다. 9대만 버티면 돼. 야 데미지 5000이야. 훌륭해. 올라가는 폭이 아주 훌륭하죠. 아 잠깐만. 아 기술 쓰지 말고 다 제압하고. 올빼미 곰. 아 꼴에 곰이라고 오래 버티네. 잡았다 이거.
좋아! 잡았어. 아, 저거 저런 거구나, 기술이. 아, 다음 캐릭터다. 죽자. 아, 좀비 나오네? 좀만 더 볼까? 야, 세다. 200원. 야, 많이 나오네. 보석을 사놓을 순 없나? 다른 캐릭터 더 잘 올릴 수 있게. 지옥의 개. 아, 지옥으로 왔고요. 죽음의 기사. 좀 너무 죽음의 기사 생긴 게. 어. 데뷔 좀 봐라. 아, 망령. 얘가 중간이네. 맞고. 자. 30스테이지 돌파. 야만전사 등장. 동장이래. 치명타 든다. 해피기에 늘어난다. 해피기에. 짜잔짠. 짜자잔. 야만전사. 야만전사가 지금 최고죠? 지금 보석으로 구매하는 거 빼면은. 용사 얻기 하면은. 35 다음에. 야만전사. 처음 공격을 18로 시작을 하네. 아, 얘가 데미지가 센 놈이네. 어, 데미지가 4개네. 회복력이 있는데 회복력은 별로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안녕하세요. 벌써 다 오링이야? 일단은 체력 찍자. 아, 최소한은 찍어두고 다음 거 들어가면 많이 넘어갈 테니까. 데미지가 높은 애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깨지 않을까 싶네요. 아, 무슨 기술인지 못 봤다 나. 이거 뭐야? 도끼 때린 애는? 아, 데미지 별로 안 센데? 아니다. 어, 세다. 아, 아까 걔보다 처음 돌렸을 때 생각하면은 걔보다는 세네. 이게 뭔데? 아, 반격이야? 야, 대박. 맞고, 맞기에 반격. 좋네. 아, 근데 스턴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스턴 그 연속 때리는 거 생각하면은? 뭐 한 거야. 보수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게 나을 것 같다. 잡을 수 있으면. 야, 근데 이런 류 게임이랑 좀 안 맞긴 한다. 너무 안 맞는다. 필살기가 맞고. 아, 뭐야. 오피했어? 아, 뭐 한 번밖에 안 막아줘? 아, 뒤로 반격 기회. 반격 기회라며. 좋아요. 좋아. 반격.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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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잠깐만,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업그레이드 생각하면은? 피하고, 얘만 잡자. 25. 아, 20은 안 돼. 이걸로 좀 더 가보죠, 길게. 피하고요. 재밌네? 잘 만들었네. 게임. 본 걸로. 아, 아니야, 죽을라 그랬습니다. 아, 죽을라 그랬었죠. 맞아, 맞아요. 아, 그런 걸로. 용의 뿔 보스급 몬스터에 더 큰 데미지 줍니다. 일정량의 공격을 반사합니다. 방격 기회가 더 자주 생깁니다. 피해. 마법사 세트가 데미지다. 가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데미지는 1000. 그렇지. 야, 한 방이야 서린도. 아, 너무 더워. 나 잠깐만 일시정지 옷 좀 벗겠습니다.
들어와. 뭐야, 고장 났어? 반격이다. 자, 반격 좋고요. 피하고요. 맞고요. 막는 게 그다지 소... 아, 뭐 한 거야? 아, 제발, 제발. 아, 시겁했네. 잡고, 강력하죠. 훌륭해, 훌륭해. 아, 곰 세 방인 건 좀. 20세지 돌파. 1번 동료 회피 기회가 늘어납니다. 반응 피해 줄여줍니다. 1번 몬스터로 하죠. 사도의 부추. 아, 근데 장비 같은 거 낄 수 있는 건가, 혹시? 이거 뭐야? 레이드 플레이를 해야 돼. 레이드 플레이가 뭔데? 유물 보기. 비밀 상점. 레이드가 뭔데? 콜로세움 뭔데? 얘네를 하면 된다고? 일단 해보자. 철철 넣을 수가 있다. 세 명의 팀원이 된다. 들어가봐. 얘랑. 얘 뺄래. 레벨 로플이 하는 게 낫겠죠, 그래도? 1번, 2번, 3번. 됐다, 전투 시작. 뭐야. 팀원 교체도 가능하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성직자. 콜로세움 하면은 뭐가 들어오는 거네, 그래서? 좋아. 뭔지 몰라, 잘 잡고 있어. 안 때리는데, 얘네? 네크로맨서도 있네? 맞고. 잡고. 기사. 대족장. 스턴. 그치. 너무 좋아, 스턴이. 넘사벽이야. 얘 상태가 잠깐, 아유. 사이즈가, 상태가? 야! 반격! 방어! 야, 이거 못 이겨. 이거 안 돼. 이게 그냥 다 죽여줘야 돼. 안 돼. 아, 이렇게 해서 얻는 거야? 별로 발길이 얻고 싶지 않은데? 야만용사 쓰고 싶은데? 레이드. 40스테이지 클릭하면 세 마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 마리는 있어야 된다. 소지금 있고요. 업글. 40스테이지면 좀 머네. 치명타 올리지. 치명타 올려주고 시작합니다. 3000, 2000, 8000. 너도 한 방이냐? 두 방? 야, 깼다. 마법 고양이. 좀비까지 가겠는데. 좀비가 튼튼하더라, 확실히. 언제 들어오는지. 29까지. 올빼미 검 두 방이네. 중간 보스가 한 방이었는데. 그리핀 한 방. 드래곤. 아! 아니, 한 방이야? 한 방인 줄은 몰랐지. 한 방일 줄은 몰랐지. 자. 좋아.
좋아. 90원. 140원. 100원. 많이 주는 거 보소. 나가야 돼, 이건. 그렇지. 아, 나 정면으로 매달리는 줄 알았지. 계속 같은 걸 때려서. 아, 구분이 안 돼. 방법이 있는 건가? 보는 법이 있나? 나 모르겠는데? 어딜 때리는지 모르니까 왔다 갔다 그냥 때려버리니까 모르겠어. 근데 이거 어차피 깰 수는 있겠다? 게임이 그냥 하다 보면 되네. 좀 더 보죠. 궁금하기도 하고. 어, 그쵸? 아껴두자. 아, 뭐야. 뭔지 어떻게 알아, 저렇게 때려버리면은. 미리 좀 표시가 나온다던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 아. 좋아. 좋아. 스턴이 너무 좋았어. 스턴이 짱이었어, 솔직히. 데미 세긴 한데 스턴이 그 체력 있는 애 걔가 너무 좋았어. 맞고. 아, 구분이 안 돼. 진짜로. 이거니? 아니야. 모르겠어. 치명타. 체력. 한듬 버티겠다. 어, 가자. 데미지 아주 절룰한데. 아주 절룰한데. 아주 절룰한데. 레벨 올라가는 만큼 세지네. 그냥 싼 거 사서 올리는 거 낫다. 어, 봐도 모르겠어. 이거냐? 아니네. 아, 아, 인간적으로 이거 인간적으로 그치? 아, 세 번은 뭔데? 두 번이라고 얘기했잖아. 약속했잖아 우리. 강력하시다. 데미지. 아, 해골. 죽음의 기사. 어, 너무 센데 지금 진짜? 맞고. 1200원. 야, 1에서 9까지 저번 랩 1에서 9까지 도는 것보다 한 마리 잡는 게 더 많이 주네? 잠깐만, 맞죠? 바로 8까지 왔죠? 어이구, 미스? 어, 피하고 잡고. 죽음의 기사 되냐? 좋아. 잡고 다음 보스 보자. 위치 뭐 리치. 아, 마왕. 근데 여기 전에 나왔으니까 와, 리치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마왕이 나와버렸네. 얘 좀 호구다. 얘 좀 볼 수 있다. 하나. 아, 사연타야? 아, 손맛을 아는 자. 보스 몬스터의 방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싸움은 더 많은 체력을 회복합니다. 일반 몬스터에게는 에이저 시간은 추가 피해를 줍니다. 슬롯이 부족해. 다음에 버릴 유물을 고르세요. 사도의 장갑 뭐야? 이거 버려. 아, 아니야. 아, 잘못했다. 아, 됐어. 포기해. 어차피 이거 깡딜만 높이면 돼. 유물 필요도 없다 이거. 깡들만 올려서. 어, 뭐 얼마 있어? 2,000원. 딜이 짱이네. 아, 뭐야? 어, 뭐였어 그거? 데미지 좋구요.
아 무슨 두방이냐 근데 일반 모비? 좀비? 해골도 두방이네? 크리를 더 찍어야 되나? 크리라도 찍어야 되나? 너무 딜이 안 박히는데? 일단 죽기는 좋아요. 기술에서 두 번 맞고 그 수밖에 없다. 막은 거 아니었나? 막았다고 뛰지 않았었나요? 아! 너무 세게 나오는데? 이 친구 이거? 전투 후야? 됐어 필요 없어. 신명타를 사. 이제 체력 찍자. 체력은 일단 찍어야겠다. 하려면은 찍고 1번 몬스터 때리는 거 안 좋은데? 저 방 끝난 거 아니야? 600 한 집어넣고 딜. 좋아. 좋아. 딜이 확실히 세긴 하다. 야만용사 이 보정받은 것만큼의 효과가 있네. 전에 있던에는 3방이었는데 얘 3방이네요. 나쁘지 않고요. 좋고요. 얘 반대쪽으로. 아니군요. 때리고 싶을 때 때리는군요. 역시 마왕님이야. 가차없지. 마왕님이야 역시. 마왕님이야. 마왕님 만세. 더럽게 세네요. 좋아 좋아. 두두두두두. 좋아요. 피색이 오는데 일단 블루 오래 간다? 안 오래 가고요. 한번 광고 한번 볼까? 8, 7, 6, 5, 4, 3, 2, 1. 땡. 아 요즘 거는 광고가 이렇게 두 배로 되더라고. 한번 끝나고 바로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이게 원래 하나하고 끝나고 두 개 된 게 그 디지몬 그 게임 할 때 돼서 나는 그 게임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정식이 바뀌었나봐요. 1,000원 주냐? 아 1,000원 줄 거면 뭐하러 봐. 일단 올리자 이거. 뭐라도 올려놔야지 좀 세질 테니까. 잡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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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렇지. 보자. 아래니까 아래니까 아래고 정직하고요. 반대로. 도는 거 반대로지. 맞아. 가자. 선수 시작하자. 마왕은 너무 그래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좋아 좋아. 보는 거 반대로. 보는 거 반대로 위로 돌았으니까 위로, 아래로 돌았으니까 위로, 아래로, 위로 돌았으니까 아래로. 정신 나갔나 나? 위로 돌았으니까 아래로. 잡았다 이거. 침착하게 하면 충분히 깰 만한 건데 너무 정신을 놓고 했어. 정면이지만 카운터 쳐주고요. 제발. 아래, 뒤. 한대 맞았어. 한 대. 한 대는 괜찮아. 막아. 자, 예. 다섯 개? 역시 마왕님이야. 훌륭했어. 뭐야? 뭐야? 끝난 거야? 용사의 도끼가 악마의 심장까지 뚫었다. 이 드디어 끝인가? 야만전선은 거친 숨소리로 중얼거렸다. 싸움을 찾아 먼 이곳 왕국까지 왔던 그는 이후 사냥꾼과 함께 또 다른 싸움을 찾아 나서길 다시 길을 떠났다고 한다. 되게 빨리 끝나네요. 난 소다전처럼 막 100층, 200층 있고 막 환생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캐주얼하네요. 준다? 또 있나 본데 보스크 몬스터에게 더큰 피해를 줍니다. 업그레이드. 공격력 업그레이드 해보자. 새로운 캐릭터는 뭐 없잖아. 자. 야, 뭐야? 치명타. 됐다. 데미지 몇이야? 9000. 체력 좀 올려주고. 됐네. 해볼까? 41스테이지부터 있네. 아, 일로 돌아왔어. 300원. 훨씬 많이 주네. 500원. 돌연변이. 나무괴물. 이거 두 방이야? 센데. 주시사. 한번 그 콜로세움도 가보자. 들어오는 뒤는 그럭저럭이고요. 야, 돈 들어오는 건 훨씬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해했어. 어떤 식으로 때려야 되는지 적당성까지 봤기 때문에. 취소. 아, 정말 거. 나와. 거의. 얘 방향으로 가면 된다. 얘 방향으로 가면 돼. 됐어. 원펀치 용사. 올릴 거 없는데? 회복력이나 좀 올려둘까? 자, 뭐 이건 다 봤고요. 스토리 봤으면 다 봤다고 봅니다, 저는. 야만 용사 99고요. 한번 그거 돌려볼까? 콜로세움? 아까 걔랑 싸워보자. 근데 궁수랑 이거 할수 있는 거야? 아, 죽어서 한 시간 동안 못해. 신기하네. 레이드는 세 마리 필요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하죠.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재밌었네요. 게임 받기 전에 스크린샷만 보면은 아이고, 약간 호감이 안 갔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되게 잘 짜여져 있고 되게 질질 끌지 않고 빠르게 엔딩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 정말 괜찮게 봅니다. 이래저래 사라고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사지 않아도 충분히 진행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뭐 어찌됐건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알수 있었고요. 재밌는 게임이네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만 뿅.